그때 이제 교진나가 나이가 제일 많았죠. 교진나가 일어서 가지고 부처님께 고하기를, 제가 지금 장로로서 나이가 제일 많아 가지고 대중 가운데 홀로 해명을 얻은 것은, 해명이라는 해 본제, 본래의 진리를 알았다 해서 가야다를 번역하면 해 본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해라는, 알았다는, 이해했다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면은, 객진 두 글자를 깨달음을 인하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성인과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말이에요. 아라한과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아라한이 맨 처음 다섯 분이 출현했죠. 부처님까지 하면 여섯 분이 출현했잖아요. 교진나가 지금 부처님께 깨친 내막을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댄 행객이, 객진이라는 객자 설명이라요. 행객이란 것은 나그네죠. 길 가는 나그네 손이 여정에 투기하여, 여정이 내나 여관입니다.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혹은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다가 먹고 자는 일을 마치며 자기 볼일을 이제 쉬고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앞길에 숙장하여, 숙장이란 비로소 행장을 차리고 앞길을 길을 떠나는 거죠. 이제 자기 여장을 꾸려서 자기 갈 곳으로 가지요. 안주를 계를하지 못하거니와 편히 있지를 못하지요. 나그네가 뭐 그것이 여관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룻밤 자면 가기가 바쁘지요. 그게 개그 의미란 말이죠. 그러나 여관 주인일진된, 만일 참으로 그 여관의 여정의 주인일진된 스스로 가는 바 없어. 주인은 항상 여관을 지키고 있죠. 그와 같이 생각을 해보건대, 머무르지 아니한 것을 객이라고 그래요. 머무르지 않고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를 객이라고 말을 하고, 그 여관에 머무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름하나니, 머무르지 아니한 걸로 객의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아까 생각이 지금 생각으로 바뀌고 지금 생각도 또 바뀌고 해서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은 객이 아니오? 생각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지는 것이 객진이오? 그게 거다 비유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에 대해서 또 밝힙니다. 객진 뭔지에 대해서. 또 새로 개임해 날씨가 흐리다가 이제 비가 오다가 날씨가 청명해서 개일째자, 개일 때 청량이 승천하면 맑은 햇빛이 하늘에 올라오면 먹구름이 다 가시고 이제 밝은 해가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일광이 틈 속에 들어와서 저런 문틈 같은데 일광이 들어올 때, 공중에 온갖, 이 공중은 이방안이 공간 속에 온갖 있는 바 티끌 모양을 발명해요. 햇빛이 밝으니까 문틈에 비치는 햇빛을 통해서 방 안에 먼지가 다 보이죠. 먼지의 바탕은 요동하니와 먼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흔들리죠. 허공은 고요하죠. 허공은 가만히 있죠. 그와 같이 사유를 생각을 해보건대,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고 이름하나니 요동하는 것으로서 진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요동한 것이 진이라. 객은 부주고, 객의 의미는 부주죠. 상주가 아니고. 또 진의 의미는 요동이죠. 이런 게 뭐겠어요? 부주 요동하는 의미. 아난존자는 부주 요동하는 그걸 자기 본심이라고 일곱 번이나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퇴짜 빠진 거죠. 이것이 번역이 뭐요?
부주하거나 요동하거나 그런 그 자체가 번뇌라 번뇌. 그건 가짜 마음이요. 쓸데없는 그 생각이요. 비유를 잘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나니라. 교진여의 말을 듣고 교진여의 설명이 맞게 말씀을 잘했기 때문에 인증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 말이야. 그와 같다. 직시에 열애가 또 수단 방법이 또 이렇게 손가락을 피했다 구부렸다 하죠. 또 어? 여러 번 이건 나온 것을 유심히 보면 처음에 능엄경 볼 때는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는데 나중에 진미를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참 아주 참 수단이 묘하시는데 이 손 가지고 막 손꼽장난 하듯이 손 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늘 가시는 거예요. 열애가 다섯 바퀴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다시 피고 또 피었다가 다시 구부리고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이렇게 가난 보고 일러 말씀하사대. 네가 지금 무엇을 보냐? 가난은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이렇게 뭐 보냐 하니까 가난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열애께서 백보륜장을 100가지 보석 그 바퀴 오류는 그 손바닥을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오므렸다 피했다 오므렸다 피했다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왜 모르냐 말이야. 그러면 견성을 알아야 할 건데 눈 뜨고도 모르는 당달봉사처럼 당달봉사는 눈이 멀쩡하게 있으면서도 못 보죠. 뜨고 못 본 당달봉사 그거 같이 아난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견성을 모르고 있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일러사대 네가 나의 손이 대중 가운데 개합하는 것을 보니 대중 가운데서 손을 피었다가 오므렸다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 비유가 참 멋들어지죠. 나의 손이 개합을 하느냐 나의 손이 피었다 오므렸다 하느냐 네가 보는 것이 피었다 오므렸다 개합이 있는 거냐 말이죠.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냐 그 말이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난이 말씀하기를 세존이 부업의 손을 대중 가운데서 열었다 피었다 열었다가 합혔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열애의 손이 스스로 피었다가 합혔다가 하는 것을 볼지언정 저의 견성은 개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그 보는 마음자리는 손이 이렇게 피었다고 해서 핀 것이 아니고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고 해서 견성이 오므려진 것이 아니다 말. 여기는 답을 옳게 했죠. 예? 이건 거칠라고 참 잘했어. 예? 아까 지워버렸네. 견은 부동한 것을 밝힌다고. 개합은 동이죠. 동. 요동이죠. 이것도 진도 요동이고 개합은 요동 아니요? 개합. 개합은 바로 요동이지만은 손은 개합이 있으나 손은 유개유합이죠. 손을 피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하니까 유개유합이고 또 마음은 견은 견은 뭐요? 여와 같은 말로 만들어 봐요. 무게 이제 그 개도 없고 또 합도 없죠. 개합이 다 없죠. 그러다 보면은 부동한 거죠. 견성은 부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이라는 말은 개합이 없단 말이죠. 부동이라는 말 자체는 개합이 없는 의미하고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움직였죠 벌써.
그러나 견성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견은 부동한 유.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후례 부동 명의불. 부동한 것을 알면은 바로 아까 말한 상주죠, 상주. 주인은 상주고 허공은 뭐라 했어요? 예? 허공은 적연이라고 했죠? 적연. 공격한 거. 그것도 다 부동이죠. 여다 이제 비유를 해보시오. 손은 거다 비유를 했죠? 객진은 손과 같죠? 객진. 객진은 손과 같아요. 객진 번외는. 객진 번외는 손이고 손. 그러면 견은 뭐와 같아요? 손의 반대가 뭐라 했죠? 응? 주인이라고 했죠? 또 먼지의 반대는 허공. 허공은 가만히 있다고 그랬죠. 이 허공. 또 이건 번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거다 비유한 거예요. 견은 바로. 견은 여관의 주인과 같고, 먼지는 요동해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는 공과 같고, 그러면 손은 개합을 하는 번외와 같은 걸로 비유를 했다면, 견은 그러면 뭐냐, 그 말이요. 이것은 이제 뭐라 해야 돼요? 번외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명심? 요정명심? 그 전에 저국에서 여러 번 말했죠? 예? 성경명체? 그 자리 좀 내놔. 상주, 묘명, 진심? 예? 상주, 묘명, 진심에다가 말한 거죠? 진여 자리? 예? 이건 진여가 아니고, 망심이고, 어? 번외는 바꿔 말하면 망심이죠. 커망한 마음. 이건 망심이 아니고 진심짜리, 진여짜리요. 진여라, 진여. 진심? 그다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이제 등엄경 법문이 다 끝나버렸네. 사실은 여기서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것이 동하고 어느 것이 고요하냐 말이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거고 고요한 것은 어떤 거냐. 손이 움직인 거죠. 손은 이렇게 개합을 했으니까 견은 움직인 게 아니죠. 고요한 거죠. 가난이 말하되 부처님 손이 머무르지 아니하면요. 머무르지 않단 말은 움직였다는 뜻이죠. 손이 개합을 했으니까 개합이 움직인 거죠. 저의 견성은 오히려 고요함도 없거니 고요한 것까지도 없는 게 견성 아니요? 동은 고사하고 정까지도 없는 자리. 어느 것이 무주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답변 참 잘했네. 안 하니? 이때는 참 그야말로 참 사자가 교인이네. 사자가 사람을 울듯이. 한로는 축교라고 하죠. 개는 돌 던지면 돌을 무는 거죠.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리잖아요. 던진 사람을. 이렇게 답변을 잘했어. 사자가 사람 물듯이 제대로 여기는 답변을 잘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다.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안 하는 말씀이죠. 여기는 참잘 답변했어요. 견은 부동함을 지금 밝힙니다. 두 번째. 열애가 이에 손바닥 가운데로 붙어서 윤장 가운데 그 오륜지 손바닥 그 가운데로 붙어서 하나의 보석 보배로운 광명을 날려가지고 안하는 우편에다 그 광명 빛을 둔가 말이죠. 즉시 아란이 머리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보관을. 또 하나의 또 광명을 날려서 이것도 다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 아니요? 시각의 대상들이죠.
아나는 좌측이다 또 두니까 아나니 머리를 돌려서 왼쪽으로 또 본단 말이야. 부처님이 빛을 아난 몸의 주위에 좌우에 오니까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본 거지. 아까는 견성에만 말을 했지만 또 이제 몸에 대해서 정말 요동이 있는 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알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너 머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어찌하여 자꾸 요동하느냐. 왼쪽으로 봤다 오른쪽으로 봤다 고개가 자꾸 사방으로 기우뚱거리냐 말이죠. 아난이 말하되 제가 여래께서 묘한 보배의 광명을 내놓으시사 방출을 해서 놓아서 막 방광을 해가지고 저 좌우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좌우로 보면서 머리가 스스로 요동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머리가 고개가 요동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돼요? 그렇다면 견성이 요동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 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부처님 손이 이렇게 피었다 오그랬다 한 것은 바깥 외경 제3자 객관의 대상이지만은 자기 고개가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하는 것은 자기 주관 자기 자체 직접적이죠. 간접이 아니죠. 그 요동한 것을 부처님이 일부러 만들었죠. 요동하도록 이 광명을 날려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묻습니다. 아나나 내가 부처님의 광명을 볼 때 좌우로 머리가 움직였으니 너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너 보는 견이 움직였느냐. 거기서도 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아나니 여기서도 답변을 잘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머리가 스스로 움직이면요 저의 보는 마음자리는 오히려 그친 것도 없거니 어찌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진신명의 지동귀지하면 뭐라고 나오죠? 지동귀지하면 그침을 뭐요? 움직임을 그쳐가지고 그친 데 돌아가면 지동귀지하면 진신명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지동귀지하면 전불상이든가 전불상응이든가 지동귀지도 안 좋은 거 아니요? 움직인 것을 거쳐가지고 거친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자, 조작이죠. 조잡이죠. 그러면 전불상응이라 그건 틀린 거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아난이 답변을 잘했죠. 나의 견성은 오히려 그친 것도 없는데 어찌 요동함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그와 같느니라. 말씀을 인증을 하셨죠. 이때는 아난이 제대로 답변을 참 잘했어요. 옛날 도깨친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오기도 하고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도깨치고서 춤을 추고 뛰기도 하고 그런 짓들도 들어 했죠. 그렇게 깨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깨치도 못한 미한 사람이 원생이 흉내되듯이 흉내된 사람은 그것은 괜히 쓸데없는 혼백을 시끄럽게 혼백을 희롱한 것에 불과하지요. 혼백을 공연시 남이 하니까 따라서 자기도 덩달아서 하지만은 그게 깨친 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깨치지 못한 미한 사람은 몸을 수백 번 묶어가지고 사천하나 저 사바세계 백억세계를 빙빙 돌아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못 깨치잖아요. 묶어가지고
뺑뺑이를 매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도 못 깨치는 거요. 이에 열애가 여러 대중에게 널리 말씀하사대. 만약에 다시 어떤 중생이 요동하는 것으로서 진이 된다고 이름하고 부주한 것으로서 객이 된다고 이름한다면, 아까 저 위에서 말했죠? 내가 안안을 보라. 안안은 머리가 스스로 요동함이언정 견은 요동한 바가 없으며, 또 내가 나를 보라. 나의 손이 스스로 개합을 이렇게 함이언정 보는 것은 개합이 없다 말이야. 개합이 바로 서권이죠. 펴고 마른 거. 보는 것은 이렇게 펼쳐지거나 이렇게 오므러지거나 하는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는 지금의 동으로서 움직이는 것으로서 몸을 삼고 또 움직이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서, 경계라는 것은 환경이죠. 외부 객관의 대상. 처음부터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각생각이 자꾸 생멸을 해서 진성을 유실하고 참다운 성품자리를 본래의 진여자리, 진심자리를 유실하고, 유실하는 것은 잊어먹은 거죠. 상실하고 전도하게 잘못 그릇되게 일을 행하여 성품과 마음에서 참됨을 잃고 자기 본성을 등지고 말이죠. 물건을 인식해서 자기를 삼아요. 외부 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경물이 못되고 경물 취지를 못하고 충물이죠. 충물이 되면 안 되죠. 보통은 중생들은 충물을 가지요. 충물. 충물하면 중생들이요. 어떤 물질에만 따라가면, 물질에 끌려가면, 마음이 끌려가면 충물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은 충물하지 않지요. 전물하죠. 이건 부처님들은 사물에 끌려가지 않고 사물 물질을 마음대로 회전해요. 돌려버려요. 잘 굴려요. 그것이 바로 경물이라고 했죠. 경물 치지 않고 사물을 바로잡는 거죠. 전물을 해야 할 건데 정물을 하지 않고 충물을 해서 자기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진 번뇌를 진짜 자기 마음으로 여기는 거죠. 가짜를 허망한 것을 진짜로 느끼거든. 그 가운데 윤회를 하여, 그 가운데라는 몸과 대상이죠. 자기 몸과 환경, 부처님은 손은 환경에 해당이 되고 자기 자신 안하는 머리는 몸에 해당이 되죠. 몸과 경계의 그 가운데 윤회를 하여 스스로 유전함을 취하느냐, 거기서 윤회를 해서 헤매고 생사에 휘말려서 물에 떠날려 가는 것처럼 유전을 왜 취하느냐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1번이 다 마친 거죠.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 시간이 다 되어서 잘 읽어보시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한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견은 부동함을 지금 나타내 보인 겁니다. 부처님 손하고 불수는 경계죠. 의경이죠. 안안한테 보면은 부처님 손도 의경이죠. 또 자기의 머리는 대신이죠. 자기 몸이죠. 이 가운데서 윤회를 가거든 많이. 이 두 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신경 몸과 객관, 신과 또는 경, 신과 경 이 두 가지에서 이게 전부 다 물 아니요. 물. 물의 사물, 물질, 물질에 따라가죠. 물질에 끌려가죠. 친과 경, 이 가운데 왜 윤회를 하느냐 말이죠. 동이
본래가 없는 거죠. 요동하는 것, 서권도 없고 개합도 없는 거고, 요동하는 것이나 머무는 것이나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염념생멸이 문제죠. 염념생멸하는 것이 중생의 실태죠. 염념생멸이 잘못된 거죠. 염념생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념생멸을 떠나야 할 건데, 염념생멸을 못 떠나고 여기에 헤매는 거죠. 생각생각이 찰나찰나에 자꾸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윤회라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전도 행사입니다. 유전이고